오케이. 하나 둘 Let's Fly B1A4. 안녕하세요, B1A4입니다. 네, B1A4 투마스터 공찬입니다. 여러분 굿모닝, 밤모닝, 안녕 안녕 밤모닝, 오와요, 헬로, 니하오. 또 뭐 있습니까? 또 뭐 있습니까? 안녕 안녕. 예예. 첫 곡부터 오케이라니 일찍 일어나길 잘했어. 안녕하세요, 바모닝. 반가 반가. 하이하이 비모닝, 공모닝, 찬모닝. 오늘따라 눈이 일찍 떠져서 봤는데 라이브네요. 나이스 타이밍. 로스앤젤레스 헬로. 캐나다는 17시 반. 오우 맨, 우리랑 12시간 차이나 맨. 라이브에요. 안녕. 아, 디아모. I'm from Brazil. 헬로 헬로. 최신 셀카 맨. 핀란드 바나 헬로.
안녕, 안녕.새로 나온 또뉴 버전 이모티콘입니다. 카메라 어플에. 라이브로 처음 듣는 바나나가 오늘 꽤 있네요. 나이스 타이밍. 악몽 꿔서 일찍 일어났는데 찬 오빠 라이브 듣고 괜찮아졌어요. 왜 악몽을 꿨어요? 내가 그 악몽 혼내줄까? 헬스 갈 거예요. 와, 지금부터 벌써부터 헬스 하러 가요? 진짜 아침부터 열심히 운동하시는군요. 다치지 마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비 오죠? 여러분 비안 와요? 우리 비 와요. 일본도 비 온다고 하네요. 아, 사우디캅. 사우디캅. 벌써부터 수학 공부하고 있다고? 아살람 살람 사우디아라비아 살람. 부산은 조용해요. 우리 동네 홍콩은 비안 와요. 우리 동네는 비 오고 있어요. 공찬 오빠 트위터를 아직도 바꾸지 않았다? 저 트위터 뭐 바꿔야 돼요? 보자. 에이, 절려요. 대구도 비 와요. 분당도 비 와요. 뭐야,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남서. 남서쪽만 안 오는 건가? 안녕, 키스. 굿모닝 키스인가요? 고맙네요. 자고 일어나지요. 네, 서울 오고 있습니다. 인천도 오네요. 다온것 같아요. 네, 샌드위치는 정말 직접 만들었습니다. 신우영이랑 마운시장에 돌아다니면서 재료 다 사가지고 후딱후딱 만들었습니다. 진짜. 즐겁게 보내길. 미국은 쨍쨍. 아침이요? 6시에 일어났죠. 사온 걸 싸온 거죠? 아니요? 그거 샌드위치 다 직접 만든 거예요. 닭강정만 사온 거고. 다른 거는 다 직접 재료 사가지고 일일이 다 만들었어요. 둘다 태어나서 처음 샌드위치 만드는데, 힘들더라고요. 인기가요, 샌드위치 라이벌 생김. 허허. 제가 영광입니다. 우리 신우영과 함께 만든 영광입니다, 영광. 자, 그럼 이제 아침 인사는 이 정도까지 나눠보고, 이제 본격적으로 라디오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네, TMI. 컴퓨터 자격증 불합격. 안녕하세요, 왕자님들. 안녕하세요, 왕자님들. 저는 부산의 상업고를 다니는 고1 회원이에요. 제가 저번에 컴퓨터 자격증을 시험을 쳤는데 합격이긴 한데 A가 아니라 칠 때마다 B가 나와서 계속 다시 치다가 이번 여름방학에 다시 본 자격증 결과가 월요일에 나왔는데 두 과목을 B를 받아서 여름방학 때 시험을 쳤는데 한 과목은 A고 한 과목은 B여서
또 A 받을 때까지 다시 봐야 해요. 부모님께 이걸 보여드렸는데 A는 못 받고 B를 많이 받아서 눈치 보이네요. 그래도 부모님께서 혼은 내시고 또 시험 봐야지 시크하게 말씀하시네요. 상업고를 다니고 있어서 자격증이 제일 필수인데 아직 딸게 너무 많아서 걱정이네요. 컴퓨터랑 회계도 따야 하고 그래도 잘할 수 있다고 응원 한마디만 해주세요. 왕자님들 사랑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리고 B도 충분히 정말 잘하시는 건데 학교인데 아 이게 마음이 아픈 게꼭 A를 두 개야 받아야 되나 보네요. 충분히 지금 B도 있고 또더 열심히 해서 한 과목은 A 한 과목은 B 그래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AA를 받아야 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네. 화이팅입니다. 지금 BB였는데도 우리 혜원 양께서 열심히 해가지고 AB가 됐잖아요. 네. 조금만 더 열심히 하시면 AA 받을 수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아, 저 컴퓨터 자격증. 저도 어렸을 때 진짜 힘들게 공부해가지고 막 시험 보고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자격증 두개 있거든요. 파워포인트랑 워드 프로세서 있어요. 필기 실기 다 땄어요. 야, 진짜 어려워요. 어려워. 그나마 파워포인트는 기억을 하는데 워드도 하면은 기억이 날 텐데 좀다 까먹어버렸네, 잊어버렸네. 다 있죠? 거의 다 엑셀 하죠. 워드 있으니까 엑셀 했죠. 어렸을 때저 나이 때는 웬만한 반학분들 다 공부했지 않았나요? 컴퓨터 공부? 컴맹이야? 괜찮아. 컴맹이 뭐가. 컴맹이어도 되지. 그렇지. 제가 또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만들었었죠, 예전에. 중학생 때 추억을 떠올리며 제가 기억을 떠올리며 열심히 만들었었죠. 정보기기도 하려다가 안 하고. 여러 가지 했었는데, 컴퓨터 자격증. 그때 좀더 따놓을걸. 막 포토샵이랑 이런 거, 여러 개. 영상 편집 이런 거. 그때. 그 친구들 옆에서 포토샵 하는 거, 막 영상 편집하는 거 보면 재밌어 보이는데. 아. 지금이라도 좀 다시 배워볼까? 근처에 컴퓨터 학원 있으면은 배워봐야겠다. 그렇죠. 어렵지. 뭐든 지금이 중요하죠. 재미를 가지고 열심히 한다면 다 늦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또 다음 읽어볼게요. 뭐야? 동생 취미. 안녕하세요. 저는 고3 승아입니다. 오빠들도 액체 괴물 아시죠? 제 초6 동생이 액체 괴물을 만드는 취미가 있어요. 저는 액체 괴물을 좋아하지 않아서 왜 만드는지 이해가 안 가지만 동생이 이쁜 액체 괴물이 있다고 얘기해줘서 오빠들한테도 보여드리고 싶어서 올려요. 사실 무슨 사연일지 몰라서 그냥 올립니다. 첫 번째 사진은 제가 오빠들을 향한 마음이에요. 오빠들을 이렇게 오빠들은 어릴 때 즐겨하던 취미 같은 게 있나요? 라고 보내주시네요. 주셨네요. 주시네요.
뭐냐면요, 슬라임이죠, 이게. 액체괴물로, 이렇게, 하트. 하트 액체괴물로. 나오면 또 어떻습니까? 그냥 하는 거지. 나는 액체괴물을 하면서 한번 만져봤거든요. 야, 이거 뭐야, 이게? 그렇더라고요. 그럼 막 사람들 막 만지면서 이게 계속 만지면 막 스트레스 풀린다고 막 뭔가 마음이 안정된다고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나는 이해가 안 갔어요. 나는 모르겠거든. 그막 보면은 가끔 스태프들이 먹방 보는 방송처럼 ASMR 이런 거 보듯이 액체괴물 막 만드는 방송 막 보시는 거예요. 근데 뭔가 자면서 들으면은 ASMR 같아요. 그막 계속 막 이렇게 촥촥 만지면서 막 이렇게 막 터치더라고요. 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몰라요. 난 재밌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손에 묻으면 또막 미끌미끌하고 또 씻어야 되잖아요. 귀찮아. 나는 참 귀찮은 걸 싫어하는 것 같아. 잠깐만. 와, 대박. 수시 접수 끝난 고3 바나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화천에 살고 있는 고3 바나 호정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오빠들 좋아해서 어느덧 고3이 되었는데 드디어 수시 원서 6개 다 넣고 자소서도 다 제출했어요. 마음이 후련하기도 하고 수능 최저 때문에 걱정되기도 하고 얼른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호호. 20살 되면 가장 하고 싶었던 건 알바 엄청 열심히 해서 오빠들 팬 싸가는 거였는데 이제 그 소원 곧 이룰 수 있겠죠? 잠안올 때마다 맨날 상상하곤 하는데 과연 제가 오빠들에게 말을 걸어볼 수 있을지. 공부하면서 힘들 때마다 오빠들 음악 덕분에 힘 짱짱짱 많이 났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음악 들려주세요. 사랑해요, 변해포. 우리 호정이 잘할 거야. 걱정하지 마. 오빠가 응원한다. 화이팅이다. 호정아! 가자! 대박! 대박! 합격! 야, 초등학생. 5학년이 벌써 고3이 돼가지고 이제 대학교 갈 준비를. 초오면은 12살. 야, 정확히 딱 좋아하셨네, 우리. 데뷔 팬이잖아. 멋있습니다. 아, 이제 데뷔나 이제 1년 지나고 좋아한 거네? 12살. 7년. 아니네, 맞네, 데뷔 팬이네. 초등학생 5학년이요. 야, 진짜. 꼭, 우리 수시 넣었던 대학교 중에 제일 가고 싶었던 대학교에 딱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빠가 기도할게요. 알았죠? 그리고 꼭, 20살 돼서, 오빠들 팬싸뿐만 아니라 어디서든, 공방이든 뭐든 보자꾸나. 알겠지? 오빠가 응원할게. 화이팅이야, 우리 호정이. 이런 사연 보면은 진짜 신기해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난다는 게 대단한 것 같아. 아까 자소서 쓰기가 제일 어렵다는데 반하분들 쓰신 반하분들이 있겠죠? 아, 있는데 기억나시나요? 자소서 썼을 때.
댓글이 아직 밀리고 있습니다. 어우, 너무 싫어요. 기억이 안 나요. 저도 자소서 썼어요. 자소서 쓴적 없어요. 면접 준비해요. 기억이 안 나요. 자소서는 늘 어렵죠. 맞아요. 자소서 진짜 어렵죠. 취업 때문에 이력서에 자소서 쓴 적이 있어요. 끔찍해요. 쓰다가 포기했어요. 그래서 다음 사연을 지금 읽어보려고 하는데, 네. 오늘 친구들이랑 으쌰으쌰하고 왔어요. 안녕하세요. 고3 반한 수지예요. 오늘 친구들이랑 으쌰으쌰하고 왔어요. 딱 오늘이면 친구 자소서도 마감이라 좀 있으면 50일 기념, 앤 원서 다쓴 기념, 앤 대학 합격 기원이라는 핑계로 스트레스 풀러 갔다 왔어요. 원래는 고기 먹으러 가려고 했는데 오늘까지 자소서 마감인 친구가 마감 다 못했다고 해서 고기는 나중에 먹기로 하고 카페 가서 얘기하고 왔는데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싹 풀린 것 같아요. 이제 다시 빡공할 거예요. 얼른 다 끝나고 놀러 가고 싶다! 우리 고3 반하님들 화이팅입니다. 진짜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 남았죠? 11월 15일. 거의 두 달, 두 달, 두 달, 한 달, 두 달, 한 달, 두달안 되게 남았는데, 좀만 참으시고, 조금만 더, 우리 힘내십시오. 고3 반하분들, 이제 한달반 동안 정말 열심히 노력하, 한 다음에, 좋은 결과가 나오게끔, 시험을 잘 보시고, 이제 그 이후에 좀 쉬면서 여유를 가지면서 잘 그동안 공부하셨던 그 스트레스를 잘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우리 좀만 더 힘내요. 화이팅! 요, 이거 뭐야, 이거. 원서 주기율표를 보다가 발견한 원서는 안녕하세요. 청주에 사는 대학생 반아 민주예요. 화학 강의 중에 원서 주기율표를 보다가 눈에 확 들어온 원소가 있었어요. 바로 바나듐이란 원소예요. 보자마자 우리 반아와 비포 오빠들이 생각나 혼자 작게 웃었어요. 바나듐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서 찾아보았는데, 야, 이거 대박이다. 바나듐이 사주기에 23번째 원소라는 거예요. 그 숫자들은 비포와 바나에게 정말 특별한 숫자잖아요.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바나듐은 원소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원소가 되었고, 제 닉네임이 되었습니다. 오빠들도 우연히 자신과 연관된 무언가를 알게 되어 기뻤던 일이 있었나요? 있었다면 말해주세요. 야, 그 이거 원서 주기율 이거 사기 아니야? 사주기 20 원서 주기율표 이미지 봐봐. 진짜요? 와, 진짜 바나듐이네? 용수철이래요. 사주기의 23번째가 바나듐이란 이제 용수철에 쓰이는 물질인가 봐요. 바나듐. 야, 이 오, 나 소름. 나 닭살 돋았어요. 잘 봐요. 어떻게 뭐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거 봐봐요. 사주기 23번째 바나듐. 이게 왜 엄청난 거냐면 저희가 첫 데뷔가 4월 23일이잖아요. 사주기 23. 4월 23일. 그리고 또 바나. 와우. 진짜 이거
운명이다. 소름이다. 야, 이거. 와, 그리고 지금 V앱으로 이 사실을 처음 알리고 있어요. 또 V예요, 원소 기호 표시가. 이렇게 3박자가 척척 맞네요. 와. 야, 아, 근데 어쨌든 진짜로 대박이다. 여러분, 원소 주기율표에 하나 외웠네요. 사주기 23번째는 바나듐이다. 그리고 표시는 V다. 뭔가 이제 소개할 거리가 생긴 것 같네. 허허. 신기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 이제야 알았지? 신기하네. 대박이다. 진짜. 오. 멋있어, 멋있어. 뭐야? 외우기 싫어요? 왜요? 저 표시만 외우면 되죠. 다른 거는 외울 필요 없어요. 예전에 진짜 고등학생 때 화학 시간에 원소주기율표 외우려고 막 진짜 고생 많이 했는데 뭐 시유 응? 시유는 구리 어? ZN 아연 AL 알루미늄 어? O 산소 H 질소 C 탄소 어? 뭐야 H 헬륨 또그 뭐야 금 뭐지? AU였나? 금이? 와 어려워 뭐야? 오, 끄적끄적. 안녕하세요, 오빠들 유정입니다. 오늘 별밤 들으면서 글을 좀 적어봤어요. 제가 글을 잘 쓰지는 못해서 이렇게밖에 못 썼는데, 어렸을 때막 동화 같은 데 보면 달님에게 막 힘들었던 거 얘기하고 소원 같은 거 빌고 그러잖아요. 뭐 그런 게 생각나서 써봤어요. 그대가 나에게 온전히 그대의 감정을 드러낼 수 있다면, 내가 그대의 달님이 되어줄 수 있다면, 그것보다 행복할 수 없겠다. 크으, 오, 잘 썼는데? 그대가 나에게 온전히 그대의 감정을 드러낼 수 있다면, 내가 그대의 달님이 되어줄 수 있다면, 그것보다 행복할 수 없겠다. 그대가 나에게 온전히 그대의 감정을 드러낼 수 있다면, 바나가 나에게 온전히 바나의 마음을 감정을 드러낼 수 있다면, 내가 바나의 담임이 되어줄 수 있다면, 그것보다 행복할 수 없겠다. 아, 내가 바나의 담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담임 아니, 오빠 차나 하면서 잘 썼네, 괜찮은데? 좋아요. 달님 공찬, 달찬, 달공찬, 공달찬, 공찬달.
반가운 낙서를 봤어요. 시작을 어찌해야 할지. 저는 인구가 작은 시골 도시에서 사는 비원의 팬입니다. 오늘 처음 가보는 식당에서 너무너무 반가운 낙서를 봤어요. 한쪽 벽에 낙서가 가능한 벽, 낙서가 좀 있길래 무심결에 슥 한번 쳐다봤는데 너무나 낯이 익은 비욘드 푸 이름이 딱!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비욘드 푸를 적어놓고 가셨네요. 그래서 사진 찍어왔어요. 한번 쓱 쳐다봤을 뿐인데 비욘드 푸가 한눈에 들어오다니 낙서의 심쿵하긴 처음이에요. 그냥 이름만 봐도 이렇게나 반가울 수가 있을까. 여기에도 반하분이 있다니 그것도 너무나 반갑기도 하고요. 저한테는 정말 기분 좋은 낙서였습니다. 아, 그리고 정말 진짜 리얼인데요. 밥을 다 먹고 차를 탔더니 바로 산들이에 아더월드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와, 진짜 기가 막혔네요. 이런 것이 바로 굿타이밍. 별거 아닐 수도 작은 일일 수도 있지만 저한테 기분이 좋은 것이었습니다. 마무리는 또 어찌 할까요? 그럼 안녕. 귀엽네. 이거 보세요. 드로빠가 읽어도 저는 또 이렇게 읽으면서 사진을 보여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했으면 또 어떻습니까? 또 하는 거지. 오늘 이거 해도 또안 읽은 반화가 있지 않습니까? 형들이 읽어줬어도 사진 보여줬습니까? 네? 사진 안 보여줬잖아요. 저는 사진을 보여줍니다. 네? 어제 방송 보면서 이렇게 사진 봤습니까? 안 봤잖아요. 제가 또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다시 해도 괜찮습니다. 무방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라디오에서 했다고 사진 안 읽으면 사진 있는데도 사진 안 보여줄 때 있잖아요. 가끔. 근데 그거, 게시물 들어가서 사진 봅니까? 안 보잖아요. 어허. 또 읽으면 또 읽는 거야. 또 읽어도, 사진이 있으니까 다시 읽는 거야. 찬소리. 찬소리. 어쨌든 보면 B1A4 다른 이제 그룹들도 있고요. B1A4 하트 반화. 오, 야, 누구야? 여기도 반화가 딱 숨겨져 있네. 짱소리 아니야. 찬소리, 찬소리, 잔소리를 찬소리라고 하셨어요. B1A4 반화. 귀엽다. 언제 한번 두 분, 이거 팬분, 이거 적은 반화랑 지금 보고 계셨던 반화 두 분께서 찬소리야, 찬소리. 공찬, 찬, 소리. 잔소리 말고 공찬, 찬, 찬소리요. 나중에 지금 나중에 여기서 이제 반하분들끼리 정모하시면 되겠는데요. 낙서한 반하라. 혹시 낙서하신 반하? 혹시 사연 올리신 반하? 맞아요, 맞아요. 그쪽이셨구나. 어떻게 이렇게 작은 시골 동네에 같은 반하가 있는 게 신기하네요. 그러니까요. 저도 너무 신기했어요.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욱더 돈독해지고 친해지는 거다. 노래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비욘드 포 그대와 함께. 나의 눈을 봐요.
하나하나 내 눈에 가득 봉해 흑백 필름처럼 흩어진 우리 추억을 조밍 그댈 본 처음 그대로 여기서 난 이대로 듬직한 꽃기퍼 그대는 유일한 내 맘에 걸린 언제나 그대 숨결 느낄 수 네, 비욘에퍼의 그대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아, 노래 좋아요. 네, 이제 아, 어, 오, 아, 이 어? TMI는 일단 여기까지 해보고 다른 코너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이 겹쳐서 고민이에요. 비포 하이. 오늘 일정이 겹쳐서 고민이에요. 헬스를 가라. 헬스를 가지 말아라. 약속을 다녀온 뒤에 1시간 반 정도의 시간이 있는데 운동을 해야 할지 오늘은 쉬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필 운동하는 시간에 약속이 잡힌 거예요. 요즘 매일매일 두세 시간씩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의 체중 목표는 40kg대 후반이에요. 목표를 이룰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약속을 다녀온 뒤 1시간 반 정도의 시간. 허허. 또 이게 중요한 게 이 약속이 밤 약속이냐 아니면 간단한 커피 한 잔 이거나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밤 약속을 하면 밥을 드시고 이제 운동을 하시면 뭐 좋겠지만 몸에 좀 힘들 수가 있어요. 아, 밤 약속이에요? 밥이요? 밥 말고요. 밥이요? 막 운동하면은 가끔
이제 소화가 되면서 막 먹었던 게막 꾸룩꾸룩거리고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밤 약속. 뭐 그럼 간단한 약속이겠죠. 그러면 다녀오세요. 간단하게 뭐 러닝이거나 그냥 라이트한 운동 살짝 하고 오시면 되니까. 그렇죠. 밤 약속이에요, 밤. 그렇다면 운동, 헬스를 가라!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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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Go, go! 비가 와서, 그거는 뭐 이분 마음이죠. 비 와서 가기 싫으면 안 가는 거고. 이 선택지에는 비가 와서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없으니까. 헬스를 가라 마라. 가는 걸로 헬스를 갈아. 파스타 vs 컵라면. 오빠들 지금은 기숙사예요. 미국이라서 저녁이에요. 저녁으로 파스타가 먹고 싶은데 식당까지 15분, 왕복 30분 걸어야 되는데 먹고는 쉽고 걷기는 싫고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안 가면 기숙사에서 컵라면 먹을 건데 정해주세요. 너무 어렵다. 비포 하이. 선택은 컵라면. 컵라면입니다. 근데 기숙사에서 식당까지 15분이 걸려요? 아, no, 컵라면. No, no. 너무 멀어. 왕복 30분. 너무 멀어. 그냥 기숙사에서 맘 편히 컵라면 드시는 걸로. 지금 듣고 계시네요. 바로 이제 답변해 주시네요. 오케이. 알았어. 네. 라고 보내주시네요. 맞아요. 솔직히 너무 멀어요. 5분. 솔직히 10분 안에 간다면 갈것 같아요. 근데 이게 너무 오래 걸려. 힘들어. 진짜. 맞아. 왔다 갔다 소화 다 돼. 고마워요. 정해줘서. 감사합니다. 아, 이거 비포 이거 좋은 게 진짜 지금 딱 지금 실시간으로 바로 정해준 거라서. 혹시 지금 올리실 분 있으면 이 라디오 들으면서 바로바로 올려주세요. 학교가 너무 커요. 야, 진짜 큰가 보다. 바로바로 올려주시면은 비포 하이 바로 해줍니다. 가야지. 병원에 갈까 말까. 비포 하이암. 거의 일주일 동안 매일 밤에 잠이 못 자서 밤새고 아침이나 오후 때만 잤어요. 어제가 잠이 안 와서 아침 라디오 듣고 아침 8시쯤에 자고 오후 3시에 일어났는데요. 아직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하루 종일 한 번만 식사를 드시고 새벽에 야식 많이 먹어요. 그래서 몸이 좀 약해지고 배가 자주 아파요. 진짜 다 해봤는데 잠이 안 와요. 제가 병원에 갈까 말까 잠들 수 있게 약을 있었는데 그거 필요할 것 같아요. 정말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큰일인 것 같아요. 이분들이 혹시 잠이 안 오면 뭐해요? 좋은 방법 있으면 추천해주십시오. 나 변호가 필요해. 일단은 병원에 갈까 말까 가십시오. 필요합니다. 일단 이 패턴이 망가져가지고 지금 몸이 무리가 온 거예요. 그래서 몸이 이 시간대 패턴을 이제 나만의 바이오 리듬이 있는데 지금 이게 깨져가지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병원에 뭐 약이 있다는데 그렇게 수면제가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패턴을 다시 맞출 수 있는 정도까지는 뭐 약이 있다고 하는데 약을 드시면서 맞추는 게 다시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또그 약을 너무 많이 먹는 건 좋지 않고요. 바이오 리듬을 맞춰서 그렇게 지내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정말 뭐 그렇게 안 된다면
잠들 수 있는 약이 있다는데 병원에 가서 물어보세요. 그게 좋은지 안 좋은지. 저는 수면제에 별로 의지하진 않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밤을 며칠 새 가지고 패턴을 맞춘다. 그런 방법도 있고. 그렇죠. 우유를 따뜻하게 드시거나 꿀물을 드시거나 뭔가 따뜻한 차나 그런 음료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드시면서 주무시면 괜찮지 않을까. 잠 오는 차 제가 검색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페퍼민트 국화차가 있네요. 이 차가 우리 지금 사연 어르신 반화분 지내는 곳에 이게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 팔겠죠? 네, 페퍼민트 차 그리고 국화차가 좋다고 하네요. 따뜻하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이, 차가 싫어도 그래도 먹어야죠. 싫어서 안 먹으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이렇게 몸이 안 좋은데 먹어야지. 한약도 쓰고 맛없는데 왜 먹습니까? 몸에 좋으니까 내몸 좋아지려고 먹는 거지. 약도 다 똑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사님과 잘 상의를 하셔서 약이 좋으면 괜찮다고 몸에 무리가 없다면 그 약을 드시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페퍼민트 차나 국화차로 자 잠자기 전에 따뜻하게 드시면서 주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바로바로 제가 또 라디오 올리자마 사연 알리자마자 바로 그냥 올립니다. 바로바로 읽읍니다. 삼각김밥 그냥 김밥 하나 둘어아 김밥은 분식집, 삼김은 편의점. 둘다 가격은 똑같습니다. 하나, 둘, 셋. 저는 김밥, 분식집. 왜냐면, 삼각김밥 편의점은 차가워요. 그리고, 또 전자레인지에 데펴야 돼. 귀찮아. 근데 김밥 분식집이잖아요? 지금 시간이잖아요? 아주 따뜻하게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또, 분식집에서 나오는 김밥은 길어가지고 또 잘려 있잖아요. 참기름도 탁 고소하잖아요. 또 제일 중요한 게 하나하나씩 잘려서 나오잖아요. 그게 포인트예요. 삼김도 맛있지만 왜냐면 삼김은 근데 먹으면 입 주위에 김가루 또 밥에 들어있는 그 양념가루 묻는단 말이에요. 이것도 딱 닦고 또 귀찮아잖아요. 귀찮잖아요. 아니, 내가 귀찮은 게 아니라 우리 반할분이 귀찮은 거지. 왜냐면 뭐 화장하실 수도 있잖아요. 이거 화장 또 지워줄 거 아니야. 묻어가지고 묻었어. 또 김밥 먹으면 또 이거 립 이거 바르시잖아요. 립글로즈 막 색깔 이런 거. 또 이거 막다 묻잖아요. 또또 지우고 또 발라야 되잖아. 얼마나 귀찮아. 그나마 김밥을 먹으면 김밥 묻죠. 묻는데 그나마 덜 이제 묻는 거잖아요. 김밥은 입에 한 입에 들어가잖아. 삼각김밥 그한한 입에 다못 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밥은 립을 입 김밥이 립에 묻지 않잖아요. 그냥 김밥을 쏙쏙 들어가고 그냥 입술끼리만 립이 이렇게 묻잖아요. 그나마 덜 그러지 않을까. 요즘 반하분들이랑 이런 사연 여러 가지 막 읽다 보니까 뭔가 반하분들의 그런 화장 그런 거또막 뭔가 알아가는 것 같아. 신기해. 내가 신기해. 저번에도 막 화장품 보는데 막 뭔지도 하나도 모르는데 막 계속 반하분들 사연 읽고 막 여러 가지 이야기 듣고 막 SNS 찾아보고 막 반하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뭔가 반하분들에 대해서 더욱더 빠져드는 것 같아. 그리고 꼬마 김밥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장난 아니죠? 자, 김밥과
베이컨 김치말이. 다이어트 중이라 많이 먹지 못하지만 엄마 도와드리면 너무 재밌어요. 아, 비포 하이. 근데 이거는 뭐 고르라는 말은 없네요. 저는 이둘 중에 선택하라면 베이컨 김치말이. 사진 보니까 베이컨 김치말이가 맛있어 보이네요. 이거 좋아요. 이거 지금 듣고 계신, 5분 지났는데 좀만 기다려주세요. 바로바로 안 됐습니다. 가르마 왼쪽으로 탈까요? 오른쪽으로 탈까요? 샤워하고 나와서 머리 말려야 하는데 가르마를 왼쪽으로 탈까요? 아니면 오른쪽으로 탈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머리 수건을 이렇게 말린 다음에 머리를 전부 다 밑으로 내려요. 그리고 머리를 한번 차차차차차차차 한 다음에 머리를 위로 슉 하고 턴 다음에 거울을 딱 보세요. 그러면 가르마가 제일 많은 쪽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가르마를 오른쪽으로 타기 때문에 오른쪽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빵밥. 안녕하세요. 라디오하고 처음 쓰는데 출근해서 일하고 있는데 밥을 안 먹고 와서 배고파요. 제가 빵집에서 일을 하는데 빵을 사 먹을까요? 편의점 가서 삼각김밥이나 김밥을 사 먹을까요? 라이브라에서 사장님 눈치 보면서 쓰고 있어요. 오늘 하루도 열심히 일하라고 말해주세요. 화이팅입니다. 아자아자. 화이팅! 근데 빵집에서 일하면 빵 공짜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어디서 알바라면 그 가게에 있는 제품이나 뭐 아니면 음식이나 이런 거를 공짜로 먹나? 저 이런 거잘 몰라서. 편의점 같은 경우는 친구들이 알바해가지고 유통기한 하루 지난 거는 먹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돈 내셔야 돼요. 아,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저도 잘 몰라서. 저도 잘 몰라가지고 물어본 겁니다. 어쨌든 빵, 밥, 하나, 둘, 셋, 밥. 밥이 최고입니다. 빵도 좋지만 저는 밥. 제가 밥을 좋아하기 때문에 밥을 선택하겠습니다. 먹을 거 많네요, 아침이라. 김밥을 먹을까요? 토스트를 먹을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길에 김밥 하나도 있고 토스트 하나도 있는데 어떤 걸 먹어야 할까요? 둘다 먹으면 배부를 것 같아서 비오는 포인트 선택. 하나, 둘, 셋. 김밥. 밥입니다, 밥. 밥이 최고예요. 오늘 아침 골라주세요. 제가 아침을 간단히 먹는 편인데 덴땡크 딸기 우유 vs 복숭아 떠먹는 요거트 중에 골라주세요. 항상 늦잠 자서 투마이스타 생방은 처음인데 생생하고 좋네요. 아침부터 오빠 목소리를 들으면 시작해서 하루가 행복해질 듯. 오빠는 안 피곤해요? 네, 괜찮아요. 전 영어 단어 외우느라 피곤한데 흐흐흐흐흐흐흐흐. 요즘 수행평가 기간이라 힘든데 화이팅 하라고 외워주세요. 우리 은지 수행평가 때문에 힘들 텐데 화이팅이야. 일단 우유 vs 요거트. 하나, 둘, 셋. 요거트. 뭔가 요거트가 조금 더그 먹는 김에 뭐가 더 먹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허기를 더 채울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을 것 같습니다. 찬오빠 비 오는 날, 비 오는 날 등교할 때 양말 하나 더 들고 간다? 안 들고 간다? 들고 가라! 들고 간다! 우리 민정 양이 들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비 오는 날 그냥 슬리퍼 신습니다. 신발 젖으면. 아우, 또 신발 젖으면 또 말려야 되고. 또 양말 또 젖으면 또 찝찝해가지고 또 귀찮잖아요. 슬리퍼 신습니다. 슬리퍼가 최고야. 비올 때는 진짜. 샌들이나, 샌들도 좋죠. 샌들도 많이 신고 다녔고, 그 저럴 때.
반소매 입을까? 긴소매 입을까? 아, 지금 씻고 나왔는데 여기가 쌀쌀 춥기도 하는데 오늘 반소매 입을까? 긴소매 입을까? 어제까지는 반소매 입었어요. 하나, 둘, 셋! 긴소매! 지금 씻고 나왔는데, 그렇죠. 쌀쌀하고 추우니까 일단은 긴소매를 입고 그때 더우시면 반소매 입으세요. 일단은 쌀쌀하기 때문에. 안경을 낄까요? 렌즈를 낄까요? 하나, 둘, 셋. 안경! 요즘 시험 치는데 안경을 쓰는 게 나을까요? 렌즈를 끼는 게 나을까요? 전 안경을 더 추천드립니다. 요즘 뭐 좋은 렌즈가 나오고 렌즈가 편하긴 하지만, 아, 렌즈를 다 추천하시나요? 왜냐면 저는 어쨌든 렌즈가 눈에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안경이 귀찮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이럴 땐 눈을 위해서 안경을 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렌즈를 많이 추천하시네. 비 오니까 렌즈? 그런가요? 저는 그거 잘 몰라요. 안경에 그 뭐야? 저거 물기 묻어서 그런가? 근데 렌즈가 눈에 안 좋긴 하지만 정말 필요할 때는 끼는 게 좋죠. 오늘 같은 날에는 안경을 끼지 않고 렌즈 끼고 싶은 날에는 안경 끼는 거고, 아, 렌즈 끼는 거고. 아, 김서려요. 진짜. 근데 그래도 그때는 차도 어차피 학교 내에서 시험을 치는 거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학교 안에서도 이렇게 안경에 서리가 낀다면 렌즈를 끼셔야겠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네, 그 중에서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잘 골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 지금 이걸로 봤을 때는 안경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렌즈 끼시는 반님들, 눈물액 잘 챙겨 다니면서 건조할 때 계속 넣어주셔야 돼요. 알았죠? 건조하면 눈에 또더안 좋아가지고 눈에 렌즈가 달라붙어요. 건조하면. 그래서 엄청 따갑습니다. 그래서 잘 챙겨서 바르시면서 다니셔야 돼요. 야, 지금 실시간으로 들으시는 반님들이 되게 많네. 오늘의 야식은, 안녕하세요 오빠. 저는 김해 사는 반아인 우주입니다. 제가 다이어트 때문에 야식을 끊었다가 저녁도 시간이 없어서 못 먹고 다니는데 배고파서 결국 요즘 야식을 먹는데, 오늘 야식을 뭘 먹어야 할까요? 어제는 피자를 먹었는데 오늘은 치킨, 닭발, 오돌뼈, 보쌈. 와, 행복한 고민 중인데 오빠 한번 골라주세요. 이럴 때는 하나, 둘, 셋, 오돌뼈. 뭔가 오늘은 이네개 중에 오돌뼈가 땡기네요. 그 매콤하면서 그 오돌뼈의 오돌오돌거리는 그 오독오독 씹히면서 그게 묘미거든요. 이게 오돌뼈거든. 오돌뼈 오늘의 야식입니다. 골라주세요. 밥을 못 먹고 집에서 밥못 먹고 학교 가서 매점에서 뭘사 먹을지 고민이네요. 소세지 먹을까? 매점 빵 먹을까? 핫바를 먹을까? 네, 그리고 가능하다면 현진아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해주세요. 현진아 공부 열심히 해. 아주 파이팅이야. 매점에서 뭐 먹을지 고민. 하나, 둘, 셋. 핫바. 네, 핫바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핫바가 땡겼습니다. 네, 놀기 공부. 명절에 제가 좋아하는 가족들이 오세요. 근데 1월달에 중요한 시험이 있어요. 명절 동안 가족들과 놀아도 될까요?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를 진짜 안 했거든요. 학교 전공 공부에 과 생활에 공부라는 게 당연한 건 알지만 그래도 조금 괜찮을 것 같고 지금은 시험 공부 중에 올려요.
아침 10시에 바로 시험이. 갑자기 2학기 되니까 전공이 빡세졌어요. 시험 잘 보고 오라고 해주세요. 꼭 담아 볼게요. 아무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항상 고마워요. 놀기. 네. 일단 놉니다. 그리고 나서 후회하고 열심히 공부하면 됩니다. 놀땐 놀고, 공부할 땐 공부해야 돼요. 알겠죠? 됐습니다. 아, 후회하겠죠, 놀면. 어제 놀지 말걸. 아, 내가 미쳤나봐. 아, 내가 왜 그랬지? 하면서, 아, 오늘은 더 열심히 해야지. 자극받으면서, 이게 또, 나를, 더욱더 열심히 하게 해주는 촉진제가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차피 놀 거, 신나게 노세요. 신나게 놀고, 다음날 신나게 후회하고, 다시 신나게 공부하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음료수, 물. 아침에 마실 것을 사려고 편의점에 왔는데, 무엇을 살까요? 하나, 둘, 셋. 음료수. 네, 음료수가 좋습니다. 물, 시원하게 마실 수 있어서 좋지만, 음료수 마시면, 그 달콤달콤한 것 때문에 좀더 맛있고,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온 음료 있잖아요. 뭐야. 이건 아니잖아. 안녕, 오빠. 안녕하세요, 오빠. 저는 대구 사는 바나 아영이라고 해요. 학교 가는데 지상철 탈까요? 버스 타고 갈까요? 지상철은 타는 곳이 집이랑 가깝고, 버스는 내리는 곳이 학교 바로 앞이라 고민돼요. 오늘 처음 라이브 듣는데, 아침부터 너무 기분이 좋네요. 오늘 영어 듣기 시험 평가 치는데, 잘 치라고 해주세요. 늘 사랑해요, 고마워. 우리, 대구에 사는 우리 바나 아영이, 오늘 영어 듣기 평가 시험 잘 치고, 꼭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어. 알겠지? 그리고 시험 잘 보고, 이따가, 시간 날때 시험 어떻게 됐는지, 올려줘, TMI에. 고마워. 일단, 지상철 앤 버스 하나 둘셋아 그거 좀 애매하다. 버스는 또 어느 정도 있는 건지는 몰라가지고 일단 지상철 전 지상철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아니다, 버스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학교 바로 앞이 최고죠. 네, 버스 한 번에 가면 버스죠. 갈아타지 않는 이상 한 번에 버스도 갈수 있다면 버스가 최고입니다. 근데 또 등교 시간에 늦어질 것 같다. 그러면 지상철. 대구는 지상철이 있나 봐요. 지하철이 아니라.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 것 같네요. 무슨 운동을 하면 좋을까요? 유산소, 상체, 하체. 운동하시는 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버스 시간 많이 걸려요. 그러면 지상철이죠. 하나, 둘, 셋. 유산소. 오늘은 뭔가 유산소가 땡기는 날이에요. 비도 오고 꿀꿀하니. 마지막으로 비포 아이 하겠습니다. 추석에 가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고3 예림이에요. 추석에는 진짬뽕도 안 가본 친가를 갈까 말까 고민이에요. 가고 싶은데 고3이라는 이유 때문에 공부해야 한다고 못 가는 상황이에요. 오빠라면 어떡할 것 같아요? 이거 또 고민이네요. 잠시만요. 추석에는 한 번도 안 가본 친가를. 그런데 또 고3이라는 이유 때문에 공부를 해야 한다.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번 오늘 시간의 마지막입니다. 오늘 시간, 지금 시간의 마지막 비포 하이입니다. 갔다 오는 게 좋겠다지만 고3이니까 이거는 우리 반아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볼까요? 이거는 어렵다. 그래도 저는 갔다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진짜 그래도 갔다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잔소리 스트레스 그래서 안 간다. 어허. 그래요? 수능 끝나고 내년에 가면 되니까 올해는 그냥 공부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내년도 있잖아요. 그래요. 그렇네. 우리 고3이잖아요. 가장 좋은 방법 떠올랐습니다. 친가를 갑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내가 조금 부족했었던 공부할 책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좀 노는 시간에는 진짜 잘 놀고 그 이후에 시간이 날 때는 그 책을 보고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옆에서 뭐 비교하고 뭐라 뭐라 하고 하신다는데 그다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원래 나는 고3이라 공부해야 돼서 안 가려고 했다. 그런데 정말 너무나 안 보고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보러 오고 또 공부를 또 포기하려는 게 아니어서 또 공부 이렇게 하려고 책도 같이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공부하는 모습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또뭔 소리 잔소리 못 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잘하는 사람도 잔소리 들어요. 맞아요. 잔소리는 다 들어요.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평범한 사람도 있고, 다 들어요, 다. 뭔 소리야. 그래, 그냥 책도 들고 가지 마. 그냥 가서 신나게 놀다, 그냥. 그냥 모든 잔소리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리세요. 그리고 갔다 와서 정말 열심히 한 다음에 결과로 보여주면 됩니다. 됐어. 끝. 퍼펙트. 그래요.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충전하고 오세요. 그게 제일이에요, 진짜. 응? 뭐, 누구 잔소리 듣고, 뭐, 스트레스 받으려는 거, 다 그냥, 아, 네, 아, 하하, 아, 네. 듣고 바로 그냥 흘려요, 그냥. 우리, 예림이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딱 보면은 이게 별말 안 썼지만, 그래서 느껴져. 그렇기 때문에, 그냥 힘, 음식으로 잘 먹고, 잘몸 건강히 챙기고, 딱 쉬다가 오세요. 알았죠? 최고입니다. 어휴, 바나분들. 또 같이 또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하니까 즐겁네. 행복합니다. 우리 바나분들. 네, 오늘 또 이렇게 목요일 아침부터 저와 함께 출근 등교를 함께 하셨을 텐데, 어때요? 좀, 가시면서 힘이 되신 것 같나요? 또 출근 등교할 때, 또뭐 여러 가지 아침거리, 또 이동할, 이제, 뭐지? 뭐라 해야 되지? 탑승? 뭐, 이동 방법? 응? 딱 기억이 안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고민거리를 이렇게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가는 것도 정말
좋네요, 이렇게. 그리고 또 오늘은 이렇게 사진도 보여주면서 할수 있기 때문에 저녁에는 바나 레시피에 여러 가지들을 또 레시피를 올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사진도 함께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진 보여줄 수 있지 않습니까? 알겠죠? 오늘 하루 남은 시간 힘차게 잘 보내시고요. 이따 저녁에도 우리 만나요. 안녕! 바나, 안녕! 빨리 안녕해줘. 안녕! 스윗걸 듣고 인사드릴게요. 하나, 둘. 행복하자! 바나, 안녕! 나의 스윗걸, 안녕! So, 기다릴게 바로 여기서.